라이온즈와 SSG 랜더스 두 팀 간의 10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은 팀대야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문승원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5리 4개의 홈런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7리 21개의 홈런 8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우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7개의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3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를 가겠습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9리 23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6리 12개의 홈런 4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당장 넘어갑니다. 도로본방 강민호 시즌 13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9리 3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선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6리 5개의 홈런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초급 파울입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 패스볼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1리 18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타자 주자 1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7리 10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선두 타자입니다. 박한희 선수입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치 뚱공이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맞았네요. 다리 쪽에 맞았습니다. 골반정보 만루 찬스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초구입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참노 송구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김호재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1루에 송구. 3아웃. 스코어는 7-3.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와 안타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출동이었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겁해서 3루까지. 타석의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그러면서 이제 한 점 만회한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7-4.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구자욱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수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솔로포 오재일. 시즌 24호 홈런. 리그 홈런 선수. 한 점을 더 따라붙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7-5.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1루수 직선. 1루수 직접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쓴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7-5. 두 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지금은 외야수의 펜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 주자가 2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2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2구. 파울.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7-5. 2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초로 가겠습니다. 10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투수 정면 1루로 송구. 아웃. 원아웃.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 유격수죠. 유격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아웃.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원투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7-5. 2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1루 땅볼 1루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2루 땅볼 2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5.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접점차 쉽진 않겠지만 우선은 출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펜타곤 우익수 선수 공이 3점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9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타석의 9번 타자 김기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입니다. 때려냅니다.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트라이크입니다. 2구 때립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교체하네요. 동점 주자가 바로 홈페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8대8 동점. 5번 타자 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빠르게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8대8 동점. 연장으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10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초구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아, 패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교체하네요. 7번 타자 김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변화구 타격 1루수.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루타를 제외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쭉 갖다 맞춥니다. 2루수 1루 투아웃 됐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초구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홈에서 득점. 삼성 라이온즈가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점수는 9대8.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